활발도는 invisible. 네, 이론상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좋냐면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. At their disposal 하면 그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그들의 처분 안에 있는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. 자기가 원하는 색 다 쓸 수 있다. 특별히 현대 시대에 뭘 가지고 네, chromatic explosion, 어떤 그 유체색의 폭발을 가지고, 뭐에 합성 화학 물질의 유체색의 폭발과 함께 현대 시대에는 특별히 색깔을 무지하게 많이 쓸 수 있다. 다시 화가들, 원칙적으로 화가들은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.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, 특별히 현대 시대는, 근데 어떤 시대냐면 유체색의 폭발과 함께 뭐에 합성 화학 물질의 유체색의 폭발과 함께 색깔을 많이 쓸 수 있다. 그러나 화가들은 사용하진 않죠. 모든 색깔을 사용하진 않죠. 한 번에. 실제로 메이의 피피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야. 메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용하는데 뭘 사용해? 이거 상당히 제한된 선택을 사용하죠. 이 얘기하는 건 화가들이 색깔 쓰지 않는다. 온전한 얘기를 하고 시작하네요. 그 다음에 몬드리안은 제안했는데 그 자신을 제안했죠. 주로 뭐로 제안했어? 세 가지 원색인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을 제안했죠. 모학에서, 체육에서 그의 까만색 룰로 되어진 그런 격자를 태우기 위해서죠. 그죠? 유명한 작품 알죠? 몬드리안 작품. 그리고 이 사람은, 이 발음 어떻게 보이지만, 이 사람은 이랬는데 유사하게 스스로에게 부과된 어떤 제안과 함께 네, 일한 거죠. 그러니까 많은 색깔을 안 쓰고 단색 원색만 쓰고 쓴 거죠. 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색깔이라는 건 한 색깔이면 충분했던 거죠. 또 이 사람의 예술은 전형적으로 까만색이었어. 하얀색 바탕에. 아무튼 화가들이 많은 색깔을 쓰지 않다. 네, 근데 이것에는 새로운 게 없었죠.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어. 단지 빨간색, 노란색, 까만색, 하얀색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어. 왜일까? 이게 하고 싶은 얘기인가 보네. 불가능한 데 뭐 하는 게 불가능해? 일반화하는 게 불가능하다. 그러나, 그죠? 볼세인데 이게 불가죠? 고대나 현대나 모처럼 보이는 대디아처럼 보이는데 제한되어진 어떤 팔레트가 도왔다는 거지. 뭘 도왔어? 크리에이티. 뭘 도왔니? 이게 핵심 다른 것 같아서. 뭐죠? 크리에이티? 위에 단어 등등 나오는데. 명확성과 그리고 컴프레서빌리티, 이해 가능성을 도와줬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도왔는데 뭘 도왔냐면 집중하는 걸 도왔죠. 뭐 관심을 집중하는 걸 도왔죠. 뭐에? 컴포넌트에. 그죠? 그 구성에. 네, 중요한 구성에. 즉 모양과 형태라는 중요한 구성에게 집중하는 걸 도왔던 거죠. 다시 말해 이렇게 색깔을 단색에서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명확성도 높여주고 이해도 쉽게 해주고 그 집중도 모양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색깔을 화려한 색깔을 쓰지 않았다. 네, 이 얘기죠.